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군 삼성 장군의 충격 발언, 조 바이든의 CIA 플랜을 주목하라 라는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국 속에 이번에 11월 2일 날 미군의 삼성 장군이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으며, 그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 조 바이든 부통령 CIA가 이미 선거 조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 소식은 에포크타임즈가 19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에포크타임즈는 전자개표기 도미니언 그리고 망치와 득점표, 전직 미 공군 정보장성 CIA 선거조작 프로그램 있다라고 폭로했다며 그 충격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얼마 전에도 짧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미군의 이 공군 삼성 장군이며 그것도 정보 장성이었던 이 분이 그걸 예측을 하고, 잘 봐라, 이번에 도미니언 시스템과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그 자체의 본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뭐냐, 이 보락 오바마의 플랜이었던 이 해머 작전, 해머 이 스코어 카드 작전 프로그램을 잘 봐야 한다라고 소름 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방송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버락 오바마가 했던 소위 말해서 해머 이 쿠데타, 이 노동자 농민을 상징한다고 하는, 뭔가 깨부수겠다고 하는 이 오바마 행정부의 해머 플랜, 쿠데타의 열쇠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존 어넌, 브래넌 CIA 국장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이 CIA가 트럼프 대통령과 플랜 장군, 기타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해머 플랜. 이 해머 플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다음의 내용들이 얼마나 섬뜩한 건지 소상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스라엘이 이 특종을 발표했다라고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특종 방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국제뉴스 세븐이 당시에 그러니까 14일날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다, 이것은 미디어 사기다 라는 이 내용의 유명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필립 레가드의 인터뷰를 통해서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미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CIA가 개발을 했다, 이미 오바마와 바이든은 해머 스코어 카드 전략을 충분히 실천을 했다, 필립 레가드는 본인이 직접 쓴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언 시스템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 CIA가 설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바마의 해머 스코어 카드 조작 프로그램의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 필립 레가드는 소상하게 밝히고 있으며, 오바마 시절에 만든 이 해머 스코어 카드 해킹 수법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것이 이제 드러나면 오바마와 낸시 펠러시, 힐러리 클린턴이 연관된 도미니언 시스템 경영진 사이의 커넥션이 추가로 밝혀지면은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이 시스템에는 CNN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고로 이번에 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선거 개표기 조작에는 오바마와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또 낸시 펠러시 하원 의장, 나아가서 CNN도 있다라고 거의 폭탄 선언과 같은 특종을 터뜨려 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당시에 미군 삼성 장군 2020년 도둑맞은 선거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미국에서는 또 다른 자유선거를 볼 수 없다. 미 공군 삼성 장군이며
전 북미 항공우주사령부 사령관이며 미 공군 합동참모본부 차장보를 지낸 토머스 맥커레니 장군은 이번에 서서히 불법 선거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 선거를 파헤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이 시크릿 해머 스코어카드 프로그램, 이 범죄를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한다. 그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 2020년 선거 조작이 전부 드러나고 그 세력들이 완전히 폭파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자유선거를 볼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밀스럽게 추진된 시크릿 해머 스코어카드 프로그램이 2020년 선거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으며 그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사람들의 몫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지금 현재 도미니언 시스템에 오바마 시절의 CIA와 조 바이든, 그 다음에 뭐 이 CIA 국장, CNN, 낸시 펠러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 들어가 있다고 거의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 소식에 대해서 이 토머스 맥커너니는 이미 이게 11월 2일 날 방송을 한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차 싶었었는데 당시에 이 토머스 맥커너니 삼성 장군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해머 스코어 카드 해킹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한다. 이게 지금 대단히 대단히 극적으로 해자가 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에포크타임즈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에포크타임즈는 11월 19일 전자개표기 도미니언 그리고 망치와 득점표 라는 제목에서 전직 미 공군 정보장성 CIA 선거조작 프로그램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다며 도미니언 개표 조작 논란의 중심이 서자 소개되자 미 공군 합동참모본부 차장보를 지낸 토마스 맥커너니 이 장군은 대선 직전 이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맥키니 중장은 2일 스티브 배넌의 방송 워룸에 출연해 해머 앤 스코어카드 시스템 존재를 주장했다며 그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 시절 미 중앙정보국이 CIA가 고안한 선거 조작 시스템이다. 외국 선거 개입용으로 개발되었다며 이 시스템은 해머와 스코어카드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해머는 방첩 탐지 프로그램이며 탐지에 걸리지 않고 보안된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게 한다며 탐지 프로그램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스코어카드 득점표를 바꾸는 투표 결과 조작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중앙 데이터 센터와 지역 집계 장치 사이에 전송되는 정보를 해킹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맥키니는 바이든의 CIA의 조작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삼성 장군의 충격 발언, 조 바이든의 CIA 프로그램,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